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삶 저주로 하나님 떠난 흑암 곰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바뀌지 않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의 비밀과 개인의 집중, 함께 집중 시간을 통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전교인 집중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 염려,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일이 열다섯 나라에 증거된 것처럼 237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언약의 하나님,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이 우선된 교회가 치유되며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의 비밀로 모두가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파라의 현장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휴스턴 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MD 앤더슨, ANM, 그리고 진행될 라이스의 전도학교를 시작으로 미주 5천, 세계 2만, 대학 현장에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못 보며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렘넌트를 훈련하고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며 237 나라의 렘넌트를 훈련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과 RUTC를 세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자, 중직자, 성도와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 서민의 축복을 매일 누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나의 옛 틀이 깨어지고 복음의 새 틀이 갖추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